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보겠다 해서 5월경이었나요? 제가 포럼을 갔었거든요. 상주시에 가서 대구 경북에 대한 그런 범위, 대구 경북에 대한 지방자치 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도 다뤘고, 지방균형발전의 얘기를 모태로 해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로서의 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지방자치대 시대는 정말 잘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에 대한 부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범위를 아주 넓혔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 메가시티,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광명, 구리, 뭐 하남, 우리도 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야 되기로 해놓는 이 모태 그런 기조를 송두리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김포 시민의 표를 받기 위한 50만 표를 받기 위한 그런 허구된 말로 던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도군과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과밀화되고 서울시로 집중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도, 기구도 옮겨보기도 하고, 또 인구가 소멸되는 이 지역, 농어촌 이 현실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89개 시군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 해서 10조를 투입해서 10년간 투자를 해서 지방에 괴밀되고 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라는 사람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김포 시민들을 땡기기 위해서 서울시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농간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참 한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국론이 뭐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 양평 고속도로를 예비 타당성, 예타를 분석했거나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옮겼다 스스로 갑론을박이 있는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 김포 그리고 하남, 구리 그런 분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이 되어야 되고 그 주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열자. 그게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방정부로서의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우리만의 색깔에 맞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청도군에 맞는 우리 청도군에 맞는 정책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모든 사무를 위임사무가 아니라 이양을 해주십시오. 이양사무를 열어서 그 지역이 경쟁력과 색깔을 갖출 수 있는 그들만의 작은 정부,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균형발전이고요. 기회발전특구, 국가발전특구를 지방에 열어줘야 됩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 소멸되는 이 사태와 이 현실을 보듬을지를 연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대표가 한 사람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과밀화되는 막아야 되고요. 집중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는데 제발 이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반듯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십시오. 비가 온답니다. 조심 다니시고요. 감사합니다.